이제 이 금융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버는 비결은 뭐냐? 확신이야, 확신. 무슨 얘기인지 알지? 확신이야. 내가 지식이 없으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그리고 저 사람은 엄청난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판단이 들면, 그 사람한테 가서 확신이라는 확답을 받는 거야. 자,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이냐 누구냐? 그 저기 뭐야 그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하고 만나서 밥한끼 먹는 거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지불을 하잖니? 경쟁도 심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들을 게뭐 있어? 그런 그 정도 그 정도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인연의 고리를 만든다는 건그 사람한테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 돈을 지불할 사람이면 그 사람 또한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 뭐그 사람하고 같이 뭐 만나서 앞으로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요? 뭐 그런 거 물어보겠니? 그런 거 답변 주겠니? 세상 돌아가는 맥에 대해서 는 얘기할지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서 확답을, 확증을, 확신이죠, 확신. 아,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것 같아요? 야, 그냥 주식 간단한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게 돈 버는 비결이야. 그러면 거기서 질문이 나오겠지. 아니, 왜 이게 주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판치고 그러는 놈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아, 뭐 형님은 앉아가지고, 야, 주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러고서 얘기를 하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를 봐야지. 그지? 그럼 내가 답변 주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거구나. 이게 돈 버는 비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확신을 배우는 거야, 확신. 자, 아까 제 여기 그 불꽃이가 나한테 몇년 전에 선물 옵션 돈 버는 비결을 엄청나게 고가의 돈을 내고 얘가 배운 애야. 나한테 배운 애들 많어. 지금은 뭐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그런데 어떤 애는 돈을 벌고 어떤 애는 돈을 못 벌어. 아, 또 이것도 불꽃이 또 귀가 또 간지럽겄다. 간지러워서 쟤는 다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불꽃이가 나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갔을 땐, 야, 이거 떼돈 번다. 왜? 눈으로 다 봤으니까. 다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이다, 이건. 내가 술 한잔 먹고 교육하고 나면 항상 밥 먹고 술 먹거든.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몇 시간 동안 또 얘기하고. 야, 이건 확신이야.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깨고 내려가고, 이 확신을 가르쳐 줬는데 그 확신을 안 믿는 거야, 얘가.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독파를 하는 거야. 연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스러운 지식이 머릿속에 꽉차 있어. 그러다가 보니까 나한테 배운 거는 이제 개뿔 쳐다보지도 않지.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하고. 그지, 불꽃아, 그지? 너 한동안 계속 그랬을 걸 아마? 내가 틀린 얘기 안 해.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 방송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잡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야, 불꽃아, 너 잠수 탔어, 임마?
형이 열강을 하는데 너를 위해서? 뭐가 아야 이놈아, 뭐가 아야? 어? 내가 그래서 내가 너 그럴 너 아소리 할것 같아가지고 내가 유튜브에다가 내가 너 올렸는데 너 그거 못 봤구나? 불꽃다발 이야기 이래가지고 내가 내가 증거자료 제시할까? 내가 이렇게 당근질하고 자꾸 건들지 않으면 쟤 자꾸 까먹는다니까? 어렵게, 너 들어가서 너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형이 찾아줄게. 잠깐만 기다려. 시간이 조금 걸린다. 자, 요게 이제 자, 요건데. 자, 뚫고 올라갔지? 자, 제목이 뭔가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요겁니다. 요거. 자, 6월 3일. 자, 오늘 다시 배웠다고,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 내일은 깡통 차지 않기를. 이게 바로 너 이야기야, 이놈아. 아? 자, 요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가겠다는 뜻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거야. 너가 3110을 못 넘어가면 여기 올라오면 때려맞고 밀리는 거야. 자, 지금 여기도 밀리는 구간이고, 자, 그러면 너가 여기를 돌파를 하면 또 여기서 한번 때려맞고 밀리겠지만, 너가 돌파를 하는 구간이면 절대 이 상승 추세를 가겠다는 뜻은 3100을 쉽게 돌파를 못해.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때려맞고 지금 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방송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오늘 배웠다고 기억을 할수 있을까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날 자, 불과사도 기억나지? 어? 야, 임마, 해외 선물 투자하는 놈이 지금 부산에서 요의준비 땅 해가지고 서울까지 왔다 가고 터치를 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대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후퇴를 해가지고 옥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수원까지 올라왔는지 그 맥락을 모르는 놈이 앉아가지고 막 무슨 해외 선물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겠다고 그래 이놈아. 그러고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너가 돈을 지금 못 보고 돈을 못 벌고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다 라고 내가 진단을 첫날 딱 내렸잖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너가 방송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들어왔지? 그래서 내가 아침에 물어본 거야. 너 오늘 장 어떻게 봐?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너 그날 얘기했던 거너 오늘 장에 한 번이라도 한번 검토해 봤어? 검토했어, 이제? 다행이네. 욕을 먹어야 된다니까. 형이 욕하는 거는 장난으로 하는 거 알지?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맥을 딱 찍어주면, 아, 내가 왜 여태까지 저거를 못했을까? 야, 불꽃이 너는, 너는 형이 방송 지금 녹음을 다 하잖냐? 방송 녹음을. 자, 내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툭툭툭툭 던지는 얘기가 전부 다 돈이야.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신호를 나한테, 어떤 단어로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가,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찍어낼 줄 아는 애들이 감각이 뛰어난 애들이야. 거기, 그게 다돈 버는 비결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 자료를 내가 조금 전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자, 그 방송, 지금 재방송으로 한번 틀어줄 테니까, 잠깐들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노란 딱지 붙일 일은 없는데, 저놈이 도대체 왜또 갑자기 또 유튜브를 한다고 저렇게 지랄을 떠는가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매일 조사하시느냐고 아주 굉장히 힘드시는 것 같아. 자, 여기는 잠시 사담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해하시고 조금만 참고 방송을 내가 들어보세요. 18시간 이상 방송하니까 쟤도 18시간 동안 중노동하고 있거든, 지금. 보십시오. 10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영상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라고. 권이 오고 있죠. 나스닥.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대로 자, 주가가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죠. 나스닥 지금 반등권 오고 있습니다. S&P도 반등권 오고 있고요. 제가 아까지 다팁 드렸어요. 잘 보시라고. 올라가는 때는 따로 있다. 차고 한 20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영상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게 다 돈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이 따로 있다.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채몇 분도 안 지나가지고 지금 국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잡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 자, 어느 때 올라가고 어느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자,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죠. 차트만 보고 아니면 기술적인 지표만 보고 주가의 방향을 잡아내겠다. 어쩌다가 맞고 어쩌다가 왕창 깨지고 그래서 계속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말 한마디를 곱씹어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다 거기에 비밀이 있다. 아, 이 정도 팁 드리면은 눈치 까야지. 내가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 앞으로 조동아리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 조동아리 꼭 담아야지.
자,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요. 자, 아까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야. 그죠? 분명히 뭐가 있다니까, 저 사람 머릿속엔. 돈 버는 비결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찾아내야. 야, 이게, 제가 동영상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시간별로.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올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제 예측대로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은요, 지식이 돈입니다. 자, 지식이 돈인데 그말 속에 분명히 제가 뭔가 포인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연구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제 교육비가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낸다라고 해도 지금은 가르쳐 드리진 않고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뭐하러 와갔어요?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 시장에서 깨지고, 돈 깨지고, 뭐전 재산 잃어가지고 지금 실에 빠진 사람들,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저 말이 지금 뭐가, 키포인트가 있는가? 왜 저희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핵심을 딱 잡아내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하루에 22시간씩 5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모르게 노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